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오늘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3명을 기록했습니다. 진주에서 주춤하는 사이 양산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1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경상남도가 접종 장소 마련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명입니다. 진주국제기도원 관련으로 창원에서 확진자와 식사를 한 1명과 진주에서 기도원을 방문했던 2명이 확진됐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서도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 1명씩 추가로 나왔습니다. 기도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경남이 65명, 다른 7개 시도에서 18명이 더 나와 모두 83명을 기록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진주시에서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경남에서 더 이상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재발하면 그건 행정이 무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행정을 믿고 방역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양산에서는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두 가족에서 5명과 4명씩 9명이 나왔고 직장 내 접촉으로 또 다른 외국인 1명이 확진됐습니다. 김해는 부산의 보험사무실 확진자의 가족이, 진주에서는 골프 모임 관련 확진자 가족이 1명씩 나왔습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백신 접종 장소는 시군 구별로 대형 체육관 등 한 곳씩 설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냉동 보관 시설도 마련됩니다. 도내 시군 방역 당국에서도 다음 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7일 지병으로 진주 경상대 병원에 입원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한 명이 치료를 받던 중 숨져 경남의 코로나19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